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처음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시대에 참 돗자리인 정청래입니다. 네. 어제 밤에 네. 남영희 대변인과 방송 도중에 내일 전북 경선 결과를 54%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제 남영희 대변인이 네네. 55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교정을 해줬죠. 그렇죠. 아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54다. 네. 그랬더니 오늘 54 나왔죠. 예, 그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찍었죠? 아니, 예.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위에서 숫자가 내려옵니다. 신들이 협조를 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는 54라는 숫자가 내려왔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충청도가 까지기 전 수요일 날 그렇죠. 시사타파 이종원 새날 푸른나무 콜라보 아, 그만 좀 정청래 해요. 대선 이야기에서 예. 잠깐 예. 숫자가 내려온다. 53이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53이죠. 오늘 53.01로 다시 뭐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어제는 122표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신승을 거뒀는데, 오늘 전북은 왜 이재명 후보가 54%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셨죠? 이재명 후보가 네네. 한50% 정도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포기했잖아요. 네네네. 그 표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간 비중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동하는 게더 컸다. 거의 한 7대 3 정도는 이재명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원래 그 사퇴하기 전에 전북에서의 정세균 후보의 지지도가 18% 정도 됐거든요. 18%.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지지율이네. 전북이 이제 지지 기반이 고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18% 정도였어요. 거의 박빙이었네요, 전북에서는. 박빙이었어요, 둘이.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좀더 높았고. 네.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본다면 한 3, 4% 정도가 정세균 후보 쪽에서 엎혀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제 제가 그걸 예측했었잖아요. 네. 그쪽이 있다. 워낙 좀 조직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요, 그래도 이재명 지사 쪽이 조직세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뭐큰 변수는 아니고, 네. 어쨌든 전국적인 추세에서 전남 광주가 약간 비껴있어 있었는데, 이낙연 네. 후보의 이제 고향이니까. 근데 광주는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대체적으로 53% 선으로 네. 지금 대세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도 그렇게 간 것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 거의 2만 명이 보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분석을. 네. 그래서 우리. 2만 명이 보는 것은 네. 이종원 PD 덕이죠. 아니죠.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네. 분석하니까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 호남 경선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0.17% 이낙연 후보의 신승으로서 사실상 판은 정리됐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는 그렇게 됐지만 전북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호남에서 토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판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김두관 후보는 중간에 또 포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옛날에 고전적 방식의 전쟁을 할때 처음 진격 앞으로 할때 북을 울립니다. 북을 울려라. 그럼 북을 막 울리잖아요. 둥둥 칩니다. 이게 이제 기세 싸움이거든요. 사기죠, 사기. 사기 친다의 사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세. 예, 그래서 사기가 군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호남 대전을 통해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과반 유지,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응원자들, 지지자들, 군사들은 이제 기세가 오는 거예요. 진군의 나팔 소리에 더 힘차게 진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남 쪽에 있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랬더니 저를 누구를 바꿔줘요.
그 지지자가? 예. 그래서 당 생활을 오래 했던 고문님인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네. 오늘로써, 네. 판이 끝났다. 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에게 축하하는 술 한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정청래. 왜 그분이 정청래가 생각났을까요?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분이.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돌아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호남 선거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국 선거가. 네. 그게 이제 판이 정리됐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안 되는 쪽 후보는 설상가상이고요. 네. 그리고 잘 되는 쪽, 이기는 쪽 후보들은 가속도가 붙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학술용어로 밴드웨건 효과. 네. 쏠림 현상,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53%였는데요. 네. 앞으로 내 전망은? 그럼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서는 아마 55%로 올랐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주 경선, 부산 경선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5%로 거기 지나면 네. 불경지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 올라오면 네. 최소 58% 턱걸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와, 수도권에서는 거의 압승을 하겠네요. 예, 수도권까지 까지면 네. 58 이상은 될 거다. 그게 이제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네네네. 제가 지금 58 숫자를 네. 얘기했기 때문에 신들의 또 지금 계산기, 신들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네. 협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수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58이라는 거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전 60, 난 60. 서울 경기 끝나면 58 이상이 될 거라고요. 종합? 네네. 저는 서울 경기에서만은 60. 아, 그래서 그거는 서울 경기 그 수도권 지나가기 전에, 들어가기 네. 전에, 네. 대구 경북 불경 끝난 다음에, 네네. 58일 지금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았잖아요. 네네. 그때는 숫자를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주는 선거인단이 얼마 없어갖고 별로 의미는 없죠? 원래는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제주도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저 제주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약한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첫 번째 경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네네. 제주도도 역시. 네. 호남 베이스 권리당원들이에요. 아, 제주도요? 또 민주당은? 네네네. 그리고 호남 분들이 많이 가서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는? 제주도도 뭐 53 이상 나오죠. 아, 53. 53에 네. 굉장히 숫자에 연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연연이 아니라, 네. 과학적인 선거 분석가로서, 네. 하늘에서 내려온 숫자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산이요? 네, 부울경. 아, 부울경은 55예요. 55.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청래 의원님이 제주는 53 찍었고요. 네. 부산은 55 찍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서울은 수도권은 58 찍으셨어요. 아,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수도권의 전망을 할 때 58 이상이 되는데 네. 58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수도권 올라오기 직전에 내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숫자를 얘기하겠다고. 네, 그때 지금 최종 수정. 그리고 의원님 오늘 호남 경선의 네. 어떻게 보면 의미는요. 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민주당의 호남의 지지를 받는 그 후보가 사실 전통적으로 대권을 잡았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어제는 122표 차로 졌지만 전체적인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한 거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일종의 제2의 노풍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이 이제 부산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광주의 선택이었잖아요. 아, 그러네. 이재명 진짜. 후보는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호남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안동 출신인데. 네. 호남이 선택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쌍팔년도식 분석 방법 그 오딩이고요. 네네. 결국은 민주개혁의 본산. 아. 호남이. 어. 이재명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진보개혁의 이제 본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아웃사이더 이미지, 네. 비주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진보개혁의 본류, 네. 드디어 주류로 등장했다.
그거를 알리는 호남의 결과였다. 네, 원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대한 다음 질문은요. 네. 추미애 후보님이 네. 뭐 종합적인 투표율은 한 10%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호남에서 네. 5% 미만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럼 네. 추미애 후보님의 어떤 평균 지지율보다 호남에서 좀 낮은 지지율은 어떤 현상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호남 어제 제가 분석했지 않습니까? 네.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현명했고 참으로 절묘했다. 현명하고 그리고, 절묘했다. 그리고 고향은 따뜻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아 고향은 따 이낙연 그러니까 후보에게. 이낙연 후보에게 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는 덜 나왔고요. 네. 또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잖아요. 광주 전남 분들이. 이낙연한테 많이 갈 것 같으면 이재명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낙연한테 갔고 네. 이낙연한테 갈 것 같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초라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추미애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을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빠진 거예요. 요번에 대장동 사건을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뭐 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네. 마음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절대 결선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추미애 후보의 표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이동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요. 일종의 위기의식. 네, 위기의식이요. 그 타이밍상. 예. 그 타이밍상 긴장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추미애 후보의 갈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가장 대장동 의혹을 민주당에서 네거티브를 하면서 사실 이낙연 후보가 역풍을 맞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는 사실상 대장동 의혹 갖고 역전을 노렸는데 별로 소득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추미애 후보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네.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네. 추미애 후보가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이낙연, 추미애, 이재명 이렇게 네. 거꾸로 연동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의원님이 보실 때 처음에 우리가 이 대선 경선이 일어나기 전에 네.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선거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좀 부추겼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막 그 이광재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를 처음에 같이 했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고립되고 개혁연대가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이렇게 어떤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PD, 네 잠깐 광고 시간인데요. 네네. 우리 1분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잠깐만. 네. 네. 여러분 정청래 국회의원 후원에 아직 뭐 안 찼어요, 의원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걸 좀 올려놨어요. 지금 7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 네, 700만 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밤 마감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지금 현재 2만 2천 분 마감되고 왜 통장이 막혔느냐. 저에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고소하겠다. 네. 이렇게 후원금 통장을 미리 막으면 어떡하냐. 네네. 항의하시는 분들이 연말이면 꼭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항의를 안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실장님, 네. 로렌님, 정청래 후원에 계좌 올려놓으세요. 예, 네, 지금 바로 올려놨습니다. 아, 올려놨습니까? 예,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네.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요 모금액 1억 5천만 원이 딱 차면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700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그리고 큰 돈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서 500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면요 다 그걸 반납을 하셔갖고 원래 제대로 그냥 받아놨으면 진작 채웠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시민들의 그 작은 소액으로 그렇게 후원금을 채우다 보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쓰세요. 그렇죠 의원님. 그런 게 있죠. 아니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뒷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앞돈을 받습니다. 네. 저는 검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돈을 받습니다. 네. 저는 뭉칫돈 네.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거 다 돌려드립니다. 네. 왜냐 네. 평균 3천명이 4만 5천원 하거든요. 오. 그럼 이분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든요. 오. 현재까지 한 2800명이 4만 5천원 평균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십시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오늘 700만 원 남았는데 네. 정청래에게 후원을
할람하고 말람하세요. 예. 제가 이게 방송 끝나기 전에 이미 찰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정책론님께 소액 후원하시고 연말 정산에서 공제 받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후원했는데 돈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글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통장이 막힌 다음에 안 들어간다고 항의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네. 개국본에다가 넣어주세요. 개국본에 네. 슈퍼챗으로 회비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말고 네. 개국본 회비로 넣어주세요. 네. 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푼 줍시오. 네. 한 푼 줍시오. 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두관 네. 후보님의 사태가 이제 경남 불경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의원님. 네. 어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아까 저도 잠깐 오면서 봤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태 배경이나 의원님이 좀 이런 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네네. 이 상황이 되면 다리에 힘 빠져서 못 뛰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고요. 네. 정세균 후보도 전라북도를 앞두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자기 기반인 전라북도를 까고 나서 판단해봐도 늦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전라북도에서조차 이렇게 나오면 네.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앞두고 그만둔 것처럼 김동완 후보도 영남 쪽 기반이잖아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영남 쪽을 깠는데 지금처럼 1%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더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그만두자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사퇴를 하셨고, 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러고 사퇴를 하셨어요. 이번 본선에서 네. 이재명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 나는 비록 네. 지금 끝내지만 정권 네. 재창출을 위해서 네. 밀알이 되겠다. 네. 아, 그런 의미가 있네. 그런 의미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그 이종원 PD하고는 새날 정청래 대선 이야기할 때 처음 얘기했지만 네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네. 이종원 PD IQ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조건 다섯 가지를 내가 얘기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자,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무릇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첫째,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두 번째, 자신만의 신화. 자신만의 신화요? 네, 신화. 스토리. 자기의 정치적 스토리. 네네. 네.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 서사라고도 하고. 그렇죠. 스토리. 자신만의 신화. 세 번째가 팬덤. 코어 지지층. 네. 그렇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지지할 수 있는 신뢰를 갖고 있는 팬덤. 세 번째가 정책 업적. 네 번째가 정치 업적. 네 번째가 정치 업적. 다섯 번째가 라인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인업은 어떤 뜻이죠? 어떤 개파를 갖고 있나 그런 건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 일하겠다.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면 네네. 나는 이런 분들과 일하겠다. 아, 지금 만약에 경제하면 최백은이 생각나듯이. 그렇죠. 외교안보 통일 그러면 누구?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문화정책하면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이게 필요한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경선은 끝났고요. 네네. 본선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네. 10월 10일 본선 이후에 해도 되지만 네네. 지금 핫할 때 가장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경제정책 발표 공약 발표할 때 누구누구랑 같이 하겠다. 아, 예. 이런 이제 본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라인업을 할 때다.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를 지금 레이아웃을 지금 구상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곧바로 이제 그 발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경선이 끝나면 네. 그날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제 이런 준비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시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되자마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도와달라고. 어. 그래서 저는 경선 끝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야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제 광주 전남은 원팀으로 대동단결, 원팀으로 네. 정권 재창출 그걸 네. 던져준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우리 지지자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 경선은 진보 개혁 진영에서의 쟁투거든요. 근데 본선은 중원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학 X축, Y축으로 치면 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약간 왼쪽, 약간 아래 3, 4분면에서 싸웠거든요. 네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 순간 4, 4분면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전선을 위로 올려야 되네요, 그러면. 약간 네. 오른쪽 아래 여기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또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분들은 아니 되자마자 왜 바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한마디로 민주당 경선은 예선전이었고 네네. 본선 감은 뭐 개혁이나 이런 것도 예선전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발짝 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경선이 끝나는 순간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본선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명한 노선을 펼쳤다가 네. 그게 지는 꼴이었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소간의 지지자들이 열성 지지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네, 그거는 말씀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고육지책이다 네. 이러면서 지지자들이 좀 너그러워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거 참 동감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주 최초로. 제가 지금 네. 미리 개국분 우리 동지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서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아, 저희 개국본 동지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정권 뺏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선 승리하는 날. 네. 그때 다시 왼쪽으로 또 오면 되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오늘 개국본 회원분들 오늘 응원하는 거 봤어요, 혹시? 어떤 거는 응원? 어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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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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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가 옳았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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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를 같이 외쳐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좀 가보고 싶더라고. 예, 오시죠. 근데 이제 제가 가면 경선에 지대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또 판을 흔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청자가 거의 2만 5천 명을 달해서 가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네네. 언제 등판하십니까? 네? 정청래가 한쪽에서는 정청래 비겁하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글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청래 왜 누구를 지지하는 선언을 안 하냐.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이 시대의 참 중립인으로서 네. 본선 들어가면 정청래의 진가가 나올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예선전과요. 네. 월드컵 본선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죠? 본선이 중요하죠. 본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예선전은요. 어차피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손흥민을 아무 때나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어차피 통과가 되게 있어요. 그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완전 중립이기 때문에 예, 현재 1위를 예,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딱 말죠. 네. 일단은 이재명 네. 후보가 통과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언제든 손흥민 선수를 예선전에 막 비오고 눈 오는 날 막 투입해가지고 부상이 있고 이러면 본선에 지장이 많아요. 그럼 본인이 손흥민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 저는 뭐 손흥민 때로는 그 최고 최전방 공격수도 하지만 네. 또 골키퍼도 하고 예. 미드필더도 하고 대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포는요. 예. 후방 지원. 앞에서 쏘는 건 소총이고요. 그렇죠. 후방 지원. 뒤에서 쏘는 것은 대포입니다. 아, 그거를 정치용으로 배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약간 고민은 있어요. 왜냐면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55%를 얻어도 네. 45%는 안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민주당 중에서. 네, 네. 그때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사람이 그 45%를 향해 손짓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완전 중립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을 저한테 주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네. 이종원 PD를 비롯해서. 네. 저도 중립입니다. 네. 네? 저도 중립이에요. 같은 중립이에요? 예. 왜 그러면 저는 이낙연이니 이재명이니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저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원 PD는 가운데 중자 중립이고 네. 저는 무거울 자 중립이에요. 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쪽이 최종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네, 네. 그리고 정치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고 비겁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몰라요. 어떤 뭐 댓글이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댓글에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어준영은 모르겠어요. 했는지. 아, 몰라요? 네. 거기는 뭐 통한 지도 오래됐는데.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는 본선을 서서히 준비할 때다. 이런 얘기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네. 그 국민의힘에서 백드롭 뒤에 해놓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거 뛰었나요? 조만간 뛸 것 같은데. 지금 대구에서 그 현수막이 다 없어졌대요. 어제까지 있잖아요. 네. 해시태그 하고요. 네. 화천대유 누구 쪽입니까? 네, 누구 쪽입니까? 계속 운동해야 돼요. 예, 예. 화천대유 누구 쪽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퇴직금일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좀 뭐 지금 변호사들 뭐 누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되치기가 가능할 것 같다. 아 예. 네, 그래서 화천대유 누구 쪽입니까? 네. 해시태그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거고요. 내일 네.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는 날이에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거 오늘 8인회의가 좀 무산됐다는 소리가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무산이 예정돼 있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산이든 뭐든 간에 내일은 통과시킨다가 방점이에요. 그 결국 쪽수의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과연 간의 크기, 간의 무기가 얼마나 될까? 내일 좀 저도 이제 지켜볼 건데 네. 어쨌든 내일은 그거는 미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요. 네. 전쟁에서의 승리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거든요. 근데 시간을 너무 지금 허락해줬어요. 더 네. 이상 허락해주면 안 되거든요. 공격할 시간을. 네. 그래서 내일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 박병석 의장이 상정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거기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건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상정을 안 하고 미뤘잖아요. 네네. 뭐 한 3주가량 미뤘는데 내일 상정할 명분을 네.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고 아, 싶습니다. 아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금방 뭐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따가 돈 꽉 찼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 저는 뭐 후원금에 지금은 관심이 없고요. 네. 정청래 방송 전화 인터뷰 방송에 만족했다면 네. 파란색 하트를 네. 뒤덮어주시면 네. 그 파란 하트를 보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자 24,185명이 이 시간에 정청래 의원님 이 시대에 참 분석인이라고 하시는데 네, 파란색 하트 여러분들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경선이 아직 계속 남았으니까 의원님 많이 해주고 저희 수요일날 새날 방송이 있는데요. 그때 네네. 정청래 대선 이야기 때 한번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 9월 28일날 네. 즉석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혹시 큰 약속이 없으시면 서초항쟁 2주년 기념식을 네. 개국본에서 7시에 거행할 예정인데 잠시 오셔갖고 축사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줄 수 있나 해서요. 일정을 한번 보시고. 28일이요? 네, 28일이 서초항쟁 2주년입니다, 벌써. 그래요? 예. 그 유명한 연설, 동지란 비가 오면 맞아주고
같이 맞은 뭐 그 저희가 그것도 준비해가고 그래서 근데 네네 그날 뭐가 있는지 지금 한번 일정표를... 예, 일정표 봐주시고 나중에 안 되면 영상 메시지라도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전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우리... 오늘은 네. 이상하게 파란색 하트가 좀 네. 적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연식이 좀 있어갖고요. 파란색 아. 하트를 채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무 하트나. 그냥 그러지 않고 정청래 TV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아. 2년째 13만 명에 머물러 있는데 정청래 TV 여러분들 15만 좀 넘겨주세요. 정청래 TV 하시면요. 2년 전 13만이에요. 저랑 그때 비슷했거든요. 구독자가. 맞아요. 진짜 이제 의원님 기억나시죠? 저랑 네. 구독자가 비슷했는데 의원님이 방송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정청래 TV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구독자가 지금 정체 현상이에요. 13만 8천. 14만 좀 오늘 만들어 줍시다. 네. 13만 8천. 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청래 의원이 벌써 13만 9천 됐는데요? 네? 13만 9천 됐어요 지금. 정청래 벌써? 예, 정청래 TV 13만 8천에서 2년째 머물는데 지금 여러분들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거 13만 9천 됐고요. 14만 좀 만들어주세요. 이따가 아, 제가 1년 넘게 쉬었는데 거의 안 했어요. 예.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하는 모든 발언을 다 올릴 생각이에요. 아, 좀 관리하시면 금방 늘 거예요. 20만. 저거라도 정청래 의원님의 위신이 있지. 그래도 민주당 그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다시 밀렸거든. 저번에 한 1, 2위 달리다가 역전 당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여튼, 시청자분들에게 밤에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경선의 한 가지 키워드 원 센텐스는 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 근데 이 바람은 윈드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네. 호프 바라다. 어, 호프. 위시 원하다. 네. 뭐 희망.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조직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할 때라도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그런 유권자 대중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다. 그거를 입증해 보이는 지금 민주당 경선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선은 중간 과정입니다. 네, 네,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 네. 경선 이후를 우리가 또 준비하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란 하트가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100분 토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이었습니다. 어제 분석하신 게 54%도 맞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정말 참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